꼴통 성공학. 꼴통 성공학. 영어 어원 피드 믿다 중심선 confide 믿다 신뢰하다 con 함께 완전히 fid 믿다 이 모음 주어 완전히 믿다 신뢰하다 털어놓다 diffident dis 떨어져서 feed 믿음 ENT 형용사 어미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S가 D의 feed 영향을 받아 F로 바뀜 diffident DIF 떨어져서 feed 믿음 ENT 형용사 어미 믿음과는 멀리 She 떨어진 confided all her secrets to소심한 her best 자신 friend. 없는 She 그녀는 confided all her 가장 친한 secrets to her 친구에게 best friend. 모든 She 비밀을 confided all her 털어놓았다. secrets to her best friend. 한자 부수 나무목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 삼권분립 석삼 건세권 나눌푼 설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 원리 삼권분립 미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정장에 휘두르지 않는 독립적인 판사에게 헌법 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삼권 분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 대법원장의 언행으로 불거진 삼권 분립 논란이 대통령제의 상에서는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 가지 권력 중 유일한 비선출직인 사법부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치 노름에서 나오는가? 삼권 분립의 해석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지만 이 판단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상식을 가진 일반 민초의 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샤를 몽테스키외 1689년에서 1755년 프랑스의 사상가로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정관과 원장을 지냈다. 법의 정신을 저술했고 사법, 입법, 행정의 삼권분립 이론으로 영국 프랑스의 왕정 복고, 미국 독립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법률가이자 사상가인 몽테스키외의 남작은 흑인 노예 무역을 격렬하게 비판한 인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의 남작이 우연히 여행하다가 탐배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힘겹게 노려젓는 어린 형제 사공을 보았습니다. 형제에게 몽테스키외의 남작이 물었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그러자 형제는 거의 울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인이셨는데 해적들에게 잡혀 그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주인이 편지를 보내 아버지 몸값으로 큰 돈을 내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둘이서 배를 몰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효심에 감동한 몽테스키외 남작은 집으로 가서 형제의 집으로 필요한 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돈을 보내는 것인지는 절대 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은 몽테스키외의 남작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지인들이 몽테스키외의 남작이 남긴 글을 정리하고 출판하기 위해 남작의 일기장을 보다가 알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두 형제는 몽테스키외의 남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하루에서.